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이에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9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9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9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돼서 참 좋습니다. 이번 주는 열왕기하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목요일 날 큐티 본문인데요.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물론 1장 전체가 같은 내용이죠.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락에서 어떻게 넘어져서 아주 크게 다친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아시야 왕이 종을 보내서 다른 나라의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 2절 말씀에 보면은 물으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종이 이렇게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종을 만나게 하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뭘 물으러 가냐면은 지금 우리 왕이 이렇게 다쳤는데 여기서 살아날 것입니까?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까? 하고 물으러 가는 그러한 길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 말씀이 3절과 그리고 16절에 같은 내용이 적혀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다른 나라까지 가서 다른 나라의 신의 도움을 구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참 섭섭해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 여러분, 가정을 가꾸고 그리고 자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배가 고픈데 여러분들에게 와서 밥 달라고 하지 않고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아저씨 좀 제가 배가 고픈데 밥한끼 주실 수 있나요? 하고 구걸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안 됐겠습니까? 아니 내가 뭐 어디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있는데 나한테 와서 물으면 될 텐데 왜 제가 옆집 아저씨한테 갈까? 그런 생각, 섭섭함이 들지 않겠어요? 부모로서 할 도리가 있고, 부모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간다 그러면 아마 그러한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을 청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묻지 않고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나라 신에게 물어보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참 마음이 안 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현대인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이 종종 있지 않은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의 관심을 기울이고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 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으로 뭐 주일날 예배 아니면 아침에 큐티하는 시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은 빼고 나서는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 사람의 도움을 구했다 저 사람의 도움을 구했다 물질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정신력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잠시 해버리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 엉뚱한 데 관심을 기울이고 엉뚱한 데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명심하십시다. 우리는 믿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딴 데 가지 말고 딴 우상, 딴 신, 뭐 물질이고 성공이고 친구고 그거 말고 나에게 찾아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엄격히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보다 딴 생각, 딴 방법, 딴 수단을 이렇게 찾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나라까지 가서 다른 신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죠. 우리 옆에 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찾고 그분께 우리들은 모든 무거운 짐, 어려움 다 하소연 그분께 다 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